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해봐야겠죠.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이 나왔는데 더 떨어집니까? 네. 네, 너무나 빠르게 네.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CPI가 어떤 의미였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6개월 이상 지금 8% 이상의 이 금리가 유지, 그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네.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유동성이 지금 아직까지 퍼지고 있고 이것들이 아직은 해결될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그 1월부터 해가지고서는 긴급하게 우선 긴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좀 많이 늦은 감이 무섭다. 있다라는 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좀 아프더라도 이 12월이나 혹은 1월에 이미 그 약간은 선제적으로 빅스텝이 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5월 9일에 그 시장이라든가 다른 데서 연준에 대한 그 많은 그 비난이 좀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미 증시가 예상은 8.1%인데 여기에서 8.3%로 시장 전망을 좀 웃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강한 충격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총재가 우리 필요하면 계속 이제 금리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에도 사실 시장이 지금 그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현재 2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네. 10년물 국채가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한 번 더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하락의 가능성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 금리 인상 뭐 50bp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느낌이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상승할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심리가 계속 시장을 당분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증시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 연간 CPI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80년대 초에 불황기하고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레이거노믹스 초기에 그 벌커 그 연준 의장 시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강한 그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문제가 에너지, 특히 이제 휘발유 가격이 되겠는데 네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이 한 4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 선이 이제 여기 에너지 네. 부분인데 여기에 거의 45%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꺾어진 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뭐 일단 코어 즉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걸 제외한 핵심적인 인플레이션 즉 이 우리의 소비자 지수의 가장 그 물가 체감하는 물가는 6.83%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잡기 위해서도 결국은 일단 유가의 수급 그 원유의 수급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던 치더라도 결국은 이 소비자 물가를 제대로 코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을 결국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뭐 전쟁도 있고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에 파고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유가를 잡아야 뭔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미국에서도 아직 뭔가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6월, 7월, 다음 달, 7월 달 계속해서 금리 인상 50bp 아니면 그 이상의 금리 인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6월, 7월에 빅스텝은 지금 다른 연준 의원들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쵸? 이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 6월, 7월 중에 한 번 정도 이상 혹은 두 번 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갈 확률도 이제는 조금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재고, 근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가 재고라든가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EIA 재고가 800만 배럴 이상 확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 박스권, 상당히 박스권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그 유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WTI 같은 경우는 95달러에서 115달러대에서 현재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지금 12개월 동안의 CPI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은 게 일단은 가솔린,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동부의 추가 자료를 제가 잠깐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상에서 결국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솔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소유 에너지가 그 다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순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그 지금까지의 CPI를 이끄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자, 결국에는 유가의 흐름을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뭔가 좀 잘 안정이 돼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오늘도 나스닥이 뭐 3%, 하루에 이제 3% 빠지는 게 뭐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나스닥에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우리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뭔가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답답해 하고 계세요. 뭐, 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가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에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우리 최영호 고문님도 그 말씀하셨던 게 있는 게 신기록을 경신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게 겁이 날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네,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 거의 54번인가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상당히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이런 상황에 결국은 같이 편승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한 금리 인상을 보고 강달러로 가게 되면 우리도 이 한은에서는 한국은행 결국은 금리 인상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6일에 나오는 금통위에서 과연 25%로 과연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빅스텝이 나올지 여부를 지금 우리도 지금 가늠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고 현재 오늘은 또 그 특히나 금리를 옵션 만기일이 겹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쉽지 않습니다. 역시 오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뭐 우리의 눈높이보다도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은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을 더 큰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쨌든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